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신 거죠? 그렇죠. 나쁜 소식도 못다 했죠?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. 어, 그래요? 어, 많이 웃으면 안 되겠다. 그러면 이제 네. 그다음에 된다. 그다음에 이제 김혜영님의 허리 나이는 과연 허리 나이는 45세입니다.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. 아 그렇죠. 네, 척추 밸런스 검사를 해봤는데 보시면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목 쪽이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. 네.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아, 일자 라인에서 네.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지만 이 정도도 우리가 다 정상 범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밸런스는 좋으신 편인데 네. 단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? 정상적인 MRI를 보시면 척추뼈가 있고 허리뼈가 있고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얗게 디스크가 보이죠. 네. 그죠? 이게 정상이에요. 전체적으로 색깔이 전반적으로 하얗죠? 깔끔한데요. 네, 그렇죠. 다음에 우리 김혜영님의 사진이에요. 자 보시면 까매요. 자, 이렇게 밑에 보니까 색깔이 까맣게 변하고 있어요. 특히 맨 밑에 마디는 아직 하얀색이 살짝 남아 있으면서 까맣게 변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요새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. 여기는 퇴행성 디스크가 하나, 둘, 세 마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제일 아래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. 김혜영 퇴행성 디스크 발견.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자세가 참 바르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차피 방송일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지만 집에 가면 또 주부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식사도 준비해야죠. 설거지도 해야죠. 빨래도 해야죠. 청소도 해야죠. 이러다 보면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내 허리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말았다 압박이 되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자세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 자세만 잘 유지하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꾸준한 스트레칭,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. 방송인 김혜영, 실제 나이 52세. 허리 나이 45세, 바른 자세로 퇴행성 디스크 느리게 진행, 규정 속도 유지. 현재 목 나이도 있어요? 예, 지금 김혜영님의 경추의 나이는 조금 틀어져 있던 목 나이는 49세입니다. 오히려 허리보다는 목이 조금 더 안 좋은 편이죠. 지금 보시면 이게 흔히 디스크가 있는 일자 목이고요. 김혜영님의 목이에요. 네,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일자인데요? 그렇죠. 김혜영님의 목이 약간 일자로 좀 돼 있고 또 중요한 거는 5번하고 6번 사이가 뼈와 뼈 사이가 좀 좁아졌어요. 퇴행성 목 디스크가 X-ray에서 의심이 되고요. 제가 허리보다 목이 더 나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좁아진 부위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. 좁아지면 어떻게 넓힐 수 없어요? 디스크는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좁아져서 부피가 줄어들고 짜부라지면 그 상태로 굳는 거예요. 어머 불쌍하다. 방송인 김혜영 실제 나이 52세 목 나이 49세 일자목과 퇴행성 변화 포착 규정 속도 유지. 그래서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네. 전체 나이는 제가 아까 43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 실제 나이를 깎아먹었어요. 그래서 목 디스크만 아니었으면 더 젊어질 수 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골밀도 상태라든지 척추 상태로 봤을 때는 자세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 잘 하셨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크게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송인 김혜영 실제 나이 52세 척추 나이 43세 허리 나이 45세 목 나이 49세 김혜영 척추 나이 확인 완료. 이제 척추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을 배워보자. 일단 제일 걱정스러운 게 목이니까 목이요. 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몇 가지 해드릴게요. 네.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양쪽 손을 모아서 양쪽 엄지를 턱 밑에 댑니다. 그죠? 그 상태에서 끝까지 올리면 아파요. 어디가 아프세요? 등 뒤요. 그죠? 뒷목. 예. 이 동작은 네. 별거 아닌 동작인데 안쪽에 여기 지금 만지시면 아프고 아파요. 손이 찌릿찌릿한 근육이 있습니다. 아파요. 예, 이 근육을 스트레칭하는데 굉장히 좋죠. 아... 목 뒤 외에도 사각근까지 풀어주는 스트레칭.
천천히 목을 젖혀 10초간 유지한다.